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분 줄여라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죠. 예. 왜냐면 순수 방송 시간 100시간을 채우는 걸로 그거는 아니죠. 네.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순수 방송 시간 100시간을 채워? 밥 먹는 시간도 빼야 되고 막 다음 그런 거야? 살려주려고 용돈 모았어요. 에바지. 아, 우리 간비누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느슨히 자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0개랑 도떼 어서 온나. 도떼도 요즘 매일같이 보이네. 고맙다, 도떼야. 그래, 그렇게 따지면 똥 싸는 시간도 빼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 예. 그럼 대기 시간 100시간도 방송하냐, 니 논리는? 그럼 대기 시간 100시간도 방송하냐? 뭔 말이야? 방송하잖아. 내 방송을 일단 송출하는 시간이잖아. 100시간 방송 시간이라는 거는 방송 송출 시간이야. 중간중간 말 없는 구간도 다 빼라고. 아, 정말 순수 방송 시간을 체크, 그럼 누가 체크해 줄 거야, 그거를? 내 스스로 막 나를 체크해? 그거는 강박 아니야, 강박? 시간이니까 휴방에도 스트레스가 없다도 해주면 안 되냐? 그럼 강박이야, 강박. 2주 100시간이니까 휴방에도 스트레스가 없다, 더 해주면 안 되냐? 근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난 진짜 앞으로 솔직히 시간을 걸어놓고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긴 해. 진짜로. 원래는 어저께 좀 일찍 방송 켜갖고, 예, 좀 시간 많이 밀어놓고, 오늘은 뭐 두어 시간 만에 끝내는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아무래도 뭐 채무 관계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혼선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안녕하십니까? 하고요. 꾸디야. 일단 제가 1,000만 원 중에 이제 500만 원 받았고요. 예, 다음 주 수요일 2시까지 또 이렇게 입금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라 그랬습니다. 예. 장춘복이 강퇴. 200시간 참 좋습니다. 장춘복이 강퇴. 채팅창 장춘복이 강퇴하세요. 네, 블랙 하세요. 블랙. 아, 맞다. 오늘 맞아. 오늘부터는 이제 매니저를 좀 주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어저께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예. 5명 주기로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께서 일단 방송을 좀 보시다가 뭔가 좀 오늘 약간 마가 꼈다. 마가 꼈다는 거는 부정적이고 약간 음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오늘따라. 오늘따라 뭔가 일상생활에서의 불만이나 쌓여있는 증오를 인터넷 방송에서, 예, 익명성을 통해서 채팅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다. 불쾌한 사람들이 많다. 그때 저한테 차라리, 예, 요청을 해주시면 그때 제가 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방송이 워낙에 호흡이 길고 방송 시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계속 자리를 채우고 가기가 힘들죠. 예. 그럼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함께 하는 시청자가 몇이나 될까요? 예. 사실상 3, 4시까지 컨텐츠를 하고 나서 4시부터는 거의 약간 뒤풀이 같은 느낌으로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약간 시청자 드라이에이징 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숙성시키는 느낌이어가지고, 시청자가 약간 숙성돼요. 예, 말도 많이 없고, 채팅도 많이 없고. 근데 조용히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뭐 게임하다가 그냥, 아, 코트야, 채팅방이 너무 좀 조용한 것 같다. 채팅창이 너무 그런 것 같다. 소리 한번 질러라. 그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은, 야, 일어나! 소리 지르면은,
그때서야 아, 왜 깨우냐고 왜 부르냐고 채팅치 귀찮다고 막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예. 아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고매라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방송 키고 뭐 진짜 뭐 3, 4시간씩 하고 가고 그러면은 뭐 그때 잠깐 봐주는 거 나쁘지 않겠죠. 시간적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고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고정 매니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맡아서 한다? 이거는 진짜 시간 빌 게이츠나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진짜 어려운 거야. 시간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그거지. 무급 욕받이 노예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아 방관리 안 해? 방관리 좀 해 매니저들 이렇게 부담 준 적 1도 없어요. 예,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저 매니저한테 짜증내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관리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고정 매니저를 욕을 하지 나는 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맨날 일도 없대 일 맞느냐 아니라 아니 그런 억간 하지 맙시다. 사실의 근거에서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해야지. 왜냐면은 봐봐 저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뭐 진짜 방송이 잘 돼갖고 챙겨줄 수 있고 그러면 어? 뭐 이제 좀 있으면 설날인데 그래도 그동안 채팅 관리 막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서 뭐 어? 뭐라도 한 박스 보내고 그렇게 할 텐데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누고 그럴 텐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나눴어요 내가 유튜브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여자 고정 매니저 있고 그러면은 걔 뭐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 그냥 뭐 먹거리라도 하나씩 해주고 뭐 그런 선물을 좀 해줬었죠. 예 생일이 오면 뭐 케이크라도 좀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요즘 제가 완전히 얼어붙어 갖고 제 그 주머니 사정이 얼어붙어 갖고 그런 걸 못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한 생각이 있죠. 예 방관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욕 먹는 거는 사실 시청자들한테 먹는 욕이지 고정 매니저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예 나한테 욕 먹은 적 있었냐고 물어보세요. 한 번도 없다 그럴걸요. 저는 고정 매니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뭐 못 해주는 걸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을 하지. 미안하면은 열심히 해라. 아 그거랑 그거랑은 다르지. 내가 열심히 하는 거랑 고정 매니저들한테 뭘 못해주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거랑은 좀 다른 성격이죠. 예. 그거랑 그거랑 좀 다르죠. 아. 그러면은 이번 설에 선물 하시는데 이번 설이 얼마 남았죠? 이번 설에는 방송을 하려고요. 예. 네. 그 주영이네 어머님이 하시는 그 저 가게 있는데 거기서 잠깐 하루 좀 도와드리고 잠깐 방송할까 합니다. 예. 네. 설날이고 한데 뭐 뭐라도 좀 챙겨드려야지. 아 짬통즈요. 이제 1월 중순이 됐으니까 딱 말씀드릴게요. 예, 짬통즈 안 합니다. 예,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총 8명의 지원자 여성분들이 계셨는데 예, 그 중에 한두 명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예. 뭐 다 근데 이건 기정사실화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짬통주 말고 그냥 뭐 이름 붙여갖고 뭐 대의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제가 또 종겜 쪽을 좀 제가 이제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방만 해갖고는 이게 뭐 이런 거 해갖고는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게임 같이 즐기고 같이 뭐 현황도 좀 하고 예전에 그 종겜의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여성 BJ분들 몇 분이랑 이렇게 게임 엔딩 보는 것까지 같이 달리고 했던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차라리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유선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나중에 뭐나 이런 게임 할라 그러는데 같이 뭐 교대로 같이 엔딩 볼 때까지 같이 게임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지. 근데 이거는 사실 진짜 그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게임에 관심 있어야 돼. 관심 없으면은 좀 사실 힘들지 같이 하기가. 주영이를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그 게임을 좀 시켜보려고 했었어. 근데 주영이가 얘가 이거는 잘해요. 뭐 그냥 그러니까 이거 보통 게임을 하면 이게 뭐 패드가 있잖아. 이렇게 캐릭터 움직이는 거잖아. 그리고 뭐 이게 뭐 각종 상호작용 버튼들이고 뭐 R1, R2, L1, L2 이걸 다 잘하거든. 근데 얘가 제일 못한 게 뭐냐면은 이거 이 버튼. 이 버튼이 뭐예요? 카메라 움직이는 거. 예, 그러니까 뭐 PC로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은 마우스 움직여서 이렇게 시야 보는 거 있지. 이거를 너무 못해. R스틱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딸려서 사실은 뭐 그냥 풀 3D 그냥 그런 게임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탑뷰 방식이면은 차라리 이쪽은 놀잖아. 오른쪽 하는 것만 봐도 그냥 노재능이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스틱은 솔직히 탑뷰 방식이면은 뭐 이쪽은 이 버튼 놀잖아. 근데 풀 3D 그냥 하늘 보이고 땅 보이고 그냥 전체가 다 이렇게 3D로 다 구현이 돼 있는 그런 게임이면은 막 땅바닥 보고 가고 막 그래. 되게 내가 보면서도 시야가 답답해. 배그할 때 아이템 처먹을 때 여러분들 그방문 따고 이렇게 바닥 보고 이렇게 바닥 약간 이렇게 보고 뭐 있는지 보잖아. 근데 그 상태로 쭉 게임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래가지고 시야를 활용하는 게 많이 안돼 있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게임 안 게임 해봤으니까. 학원을 보내서 배우면 되지. 그리고 카메라는 하다 보면 실력 늘어. 아 근데 그 실력을 늘기까지가 이게 쉽지가 않지. 왜냐면은 옆에서 뭔가 가르쳐주거나 지도해주거나 여자는 그러지 자반 않으면 기본 능력이 잘안 한정이 돼.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음. 맞아. 그것도 잘 알고 계시네. 이게 확실히 남자랑 여자랑 다른 게 공간 지각 능력? 공간 인지 능력? 그게 좀, 딸리는 것 같아. 나중에 게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적응돼가지고 스틱으로 곧잘 게임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그분들은 진짜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지. 약간 예를 들어 막 트위치에서 막 비디오 게임 같은 거막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 집에 플스는 꼭 있고 약간 이런 분들? 진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좀 카메라를 잘 활용을 하더라고. 막 엘든링 같은 것도 막 잘하잖아. 외국 여자 스트리머들 보면은 막 엘든링 미친 듯이 잘하더만. 밥 먹고 그거만 하니까. 그치? 밥 먹었냐고요? 밥은 아까 낮에 먹었어요. 낮에 주영이랑 같이 밥 먹었습니다. 그냥 그 짬뽕집 뭐 이거는 사실상 방치야, 방치. 뭐 이건 솔직히 내가 태양 신곡 들어본? 들어봤어요. 그거 근데 뭐 핫한가요? 카페에도 몇번 이렇게 올라오긴 하던데 제가 그냥 들었을 때는 솔직히 좋은지 모르겠던데. 태양 신곡. 그리고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발라드 시장이 뒤진 것 같아요. 노래를 듣는 사람들도 발라드가 취향인 사람들은 옛날에 발라드 시장이 흥했을 때 그리고 정말 그 발라드 시장에 있어서 확실한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정말 오래된 뼈가 굵은 그런 가수들의 명곡들만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놓고 그렇게만 계속 소비되는 것 같아요. 발라드 시장이. 요즘 리메이크도 계속 열풍이긴 하지만 사실상 진짜 발라드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요즘 발라드 듣는 분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어. 감성이 메말랐나봐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노골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감성도 사라지는 것 같아. 마크툽의 눈의 꽃 들어봤냐고. 마크툽 눈의 꽃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뭐 눈의 꽃은 박효신이라는 가수 자체가 워낙 임팩트가 크고 자기 노래를 남한테 결코 뺏기는 일이 없고 자기 노래 그 박효신 노래에 대한 좀 뭔가 그게 있어. 결계 같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 결계를 뚫는 가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 솔직하게 말해서 음원 차트 걸크러시가 다 접수해서 들을 게 없다. 이수가 더 잘함 수고 하는데 그건 이제 네 생각이지. 근데 이거는 뭐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니까 노래 실력은. 노래 실력은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각자 취향에 따라서 듣는 거지. 예. 근데 그런 건 좀 있어요. 김나박이 항상 아까 김나박이가 한창 이렇게 막 떠오르던 그런 시절에는 자기 가수 선생님 없는데 갈색으로 염색해주면 안 돼? 자기 가수 이렇게 어필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듣던 노래들 그 내가 빠는 가수 거기에 대한 약간 소속감 같은 게 생겨갖고 그게 되게 심한 게 특히나 심한 게 박효신이랑 이수야. 근데 뭔가 느낌은 김나박인데 꼭 그 둘은 뭔가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박효신 팬들은 여성 팬덤이 굉장히 또 많고 하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 근데 이수 팬들이 되게 박효신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것도 좀 심하고 더 그랬었어. 내가 이제 그 두 가수에 대한 이렇게 대전? 박이 대전? 근데 사실 박효신 팬들은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내 가수 빠는 데만 그게 있어서 뭐 이수 팬들이 막 박효신에 대해서 뭔가 깎아내린 얘기를 해도 그냥 신경을 안 써.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 가수 노래 듣는 거에만 더 멜론 차트 개편돼서 이제 BTS 빅뱅 조합으로도 노래 안 좋으면 일이 못 먹더라. 근데 멜론 차트 개편됐다 그래도 멜론 차트 자체가 멜론 자체가 유튜브 뮤직에 따였잖아. 예. 지금 뭐 멜론 차트 신경 써가면서 뭐 이런 거 보고 이제 뭐 거기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한들 멜론으로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미 따였는데 유튜브 뮤직에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은 멜론은 잽이 안 되지. 왜냐면 가격이 뭐 멜론 뭐 노래 한 달 동안 무제한 스트리밍 보니까 예전에는 가격이 뭐 4,800원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막 8,900원 만 원 막 이런다던데요? 맞아요? 모르겠어. 내가 30대 들어서고 나서부터 특히나 더 그렇게 된 것 같아. 멜론 끊은 지 전 몇 년 됐거든요. 예. 유튜브 뮤직도 사실은 방송할 때 쓰는 거야. 방송할 때 그냥 오프닝으로 노래 틀어놓는 정도? 그 음악에 대한 소비를 멈춘 지 꽤나 오래된 거지. 내 박친구 코트야. 난 너가 너무 좋다. 아 감사합니다. 50개 감사합니다. 아재개그 원툴님.
그래서 노래 별로 이렇게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나이 먹고 하면은 아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공감하실 거예요. 네. 나이 먹고 나면은 노래 진짜 안 듣게 돼요. 귀찮아.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져서 그냥 뭐 열심히 노래 막 리스트 막 따가지고 막 넣어놓고 출근길에 이거 꼭 들어야 되고 뭔가 그런 거를 그런 루틴을 되게 강박적으로 하는 사람이 20대들이 많아. 그냥 30대는 귀찮아. 귀에 꼽는 것도 귀찮고 그 콩나물 충전시키는 것도 귀찮고 너무 귀찮아. 그 막 그런 거를 강박적으로 하는 걸 20대에서 30대까지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약간 사회에서 기피해야 되는 그런 뭔지 알지? 사회에서 기피해야 되는 관상, 눈빛, 사회에서 기피해야 되는 막 머리 스타일 이런 거, 막 돌격허단 사람들을 사회에서 기피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막 그러잖아. 그 중에 하나라고 봐. 뭔가 30대 되면 이제 후리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꼭 20대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루틴에 대한 강박이 있는 그런 30대들은 사회에서 기피해야 될 유형인 것 같아. 진짜 음악 소비 귀찮아지죠. 감성이 죽는 거예요. 그게 왜 나이를 먹으면 그런 거냐. 이제 뭐 사회생활도 하고 뭐 이제 진짜 감성이 죽었죠. 자기 전에 막 핸드폰 가사 같은 거 보면서 진짜 아련하네 하면서 예전 여자친구도 막 상기하고 막 그러면서 그 침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감수성들 그런 것들이 죽는 거예요. 30대가 되면은. 왜냐면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올해 뭐 세금은 오르지 않을런지 공과금 뭐 이런 생각도 뭐 저 여러 가지 막 생각을 이제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그런 그 자각 능력이 이제 굉장히 올라오다 보니까 30대가 되고 이제 뭔가 좀 여유가 사라지면서 침대에서 그런 감수성이 올라오는 걸 억제하는 거지. 그냥 자는 거야, 그냥. 빨리 자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건빵인데 건빵 좀 쳐내 씨발 하는 게 뭔지 공감이 간다. 진짜 소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전혀 그냥 그 소통을 이렇게 들을 생각이 없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들. 애초에 저는 이제 무시해요. 그냥 아예 그냥 읽지도 않아요. 한 세 줄 이상 막 하얀색 글씨로 올라왔다. 그럼 안 봐요, 난. 성재업차는 12시 정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재업차는 12시. 방제에도 미리 해놓을게요. 성재업차는. 주호 잘 가요. 예, 그리고 자막을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갖고 띄워놓으면은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좀 보기 편하시지 않을까요? 예. 제가 오늘 10시에 온 이유는 어제 못한 것도 있고 어제 너무 제가 급하게 방송 종료를 했기 때문에 3시 장단 12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자막 활용을 내가 너무 안 했던 것 같아. 오케이 됐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키로드 블랙 안 풀어줬어요. 왜냐면은 걔는 뭔가 100원 한 장 가지고 나랑 기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서 그래서 그냥 뭐 솔직히 신경도 안 써. 나는 10만원 넘게 썼는데 블랙당함. 블랙당할 짓을 했겠지. 10만원을 쌓아놓고 블랙당한 게 내 탓이냐, 네 탓이지. 그 사실 뭐 블랙 내가 많이 안 걸어나갔고 100명도 안 돼요. 블랙 몇 명인지 볼까? 11시에 켰을 때는 12시 성지하던데 10시에 켜도 12시 에바 아닌가 라고 하는데 그 소통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제가 그래서 1시간 일찍 온다고 공지를 써드린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혀 있어야 방송을 이제 그 컨텐츠를 할 텐데 분위기 안 잡혀 있으면은 그니까 분위기 잡혀있고 안 잡혀있고는 진짜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카페 강태 풀어줘 억울해. 그런데 뭐 나한테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 특 안 억울함. 1도 안 억울함. 호소하지 마십시오. 뭐 풀어달라 뭐 풀어달라 호소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풀어주지도 않고 거기다가 더 뭔가 조롱까지 얻어가게 되는 거야. 조롱 당하지 마시고. 방송 예. 당하느니 혀깨물 꼭 죽는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죠. 뭐냐면 진짜 악의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당시에는 방송에 과몰입을 해갖고 내가 뭔가 악의적이었어. 그래서 뭔가 진짜 이 방송이 싫고 이 방송을 진행하는 코트도 싫고 이 코트를 보는 시청자들도 싫은 그래서 뭔가 이 방송 자체 환멸에 나가지고 흑화한 듯한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블랙을 당하는데 근데 그때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거야. 내가 너무 무료하고 심심하고 그런데 또 고상한 또 인방 보는 취미가 있는데 이 방은 블랙이 돼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참 좋아했었는데 이러면서 약간 뭐 하나의 애증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캐를 파갖고 들어와서 조용히 방송을 보면서 예, 참여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르게 블랙된 사람들은 그런 거죠. 눈치가 없어서. 이 부류들이 제일 불쌍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는 참 눈치 없이 뭔가 그런 분위기에 눈치 없이 채팅을 쳐가지고 내가 블랙되는 경우가 있는데 억울할만 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 근데 사실 눈치 없는 거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거의 진짜 정글에 있어서 그냥 아예 그냥 생존 능력이 없는 그런 나무늘보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포식자가 나무늘보를 발견해갖고 보통 표범이나 이런 애들일 거 아니야. 존나 느릿느릿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걔네들은 계속 잡아먹히잖아. 뭐라도 하나 무기라도 있으면은 뭐 스컹크 같은 애들은 뭐 방귀라도 끼고 뭔가 하나 그런 자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늘보 같은 애들은 아예 생존 능력이 없잖아. 근데 미스테리는 아직까지도 나무늘보가 많아. 멸종위기도 아니고 멸종위기 정도 아니고
예.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죠. 예. 눈치가 없어갖고, 한국 사회에서는 진짜 눈치가 생명이야.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눈치는 솔직하게 말해서 지능이랑 비례하는 것 같아. 예. 눈치는 좀 지능과 비례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지능이 낮으면 눈치도 없는 거지. 공감 능력이랑은 조금 다른 거지. 공감 능력이 뭐 지능을 떠나서 공감 능력이 이제 높은 사람들은 눈치가 있는 거지. 제가 공감 능력이 없는 거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너무 개인주의라서. 예. 너무 개인주의. 근데 이게 이기주의랑 개인주의랑 약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주의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좀 남을 짓밟아서라도 아니면 좀 약간 그 민폐 짓을 해도 나한테 이득이 되면은 민폐를 끼치겠다라는 마인드고, 그 개인주의는 그냥 진짜 남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싫고, 내가 남한테 영향 주는 것도 싫고 남이 나한테 영향 주는 것도 싫은 사람들, 그런 게 이제 개인주의인데 사실 이제 좀 헷갈리죠. 조금 헷갈리죠. 근데 주영이 잘때 깨우냐고. 이기적인 거지 그게. 아니 근데 나는 방송이 꺼져도 주영이를 바로 깨워서 안방에서 자라고 주영이를 눕혀놔. 그러고 내할 거를 하지. 예. 그거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주영이가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주영이가 지금 좀 시간 부자야. 시간 부자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거나 그래도 어차피 나는 좀 나중에 더 자면 되니까 중간에 깨서 막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그래.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많다는 게꼭 한심하게 볼건 아니야. 뭐 그럴 건 아니야. 왜냐면 주영이는 계획이 있거든. 계획이 앞으로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있어. 나한테 시간이 많아. 시간이 많은데 계획이 좀 있는 편이면 그거는 그냥 시간이 많은 거고. 계획이 없으면 그건 진짜 좀 약간 한심한 부류가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파워레프트 형님, 모르겠다. 엉덩이가 큰 그녀, 그 노래 계속 틀어달라고 했던 그 형님. 근데 다 현실 게이트를 타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주 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제 발길을 끊으면 이제 방송을 오래 한 사람은 딱히 내가 그 사람한테 뭐 고통을 주거나 딱히 그 사람한테 잘못을 하거나 캥기는 게 없으면
언젠가 오겠지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게 그 여러 가지가 있죠. 또그 사람이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방송 보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봤을 때는 파워레프트 그 형님은 저 이제 일을 하러 가셨을 거야. 왜냐면 내가 그때 대구에 축가하러 갔을 때도 실제로 뵀었지만 그때 잠깐 일 쉬고 계신다 그랬었거든. 아, 지금 보고 계셔? 나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 방송을 보는 데 있어서 그뭐 따로 팬들이랑 이렇게 연결책 같은 게 없어갖고 왜 요즘 잘안 오세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사실은 모르겠어. 내가 한 번도 그렇게 뭐 연결책을 두고 팬들한테 뭐내 방송 와달라고 이렇게 막그 카톡 보내고 살톡하고 이거를 안 해봤어. 안 해본 것도 있고 그냥 자연스러운 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청자들이 뭐 들어오고 발길 끊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흐르러 물흘러가듯이 놔둬야 되는데 그 주의야. 네, 제가 방송할 때는 항상 그 주의로 가기 때문에 사실 잘안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왜 요즘 잘안 오지? 막 걱정이 없어.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너무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잖아. 방송할 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근데 이거는 요즘 뭐 누구 아나요? 누구 아나요?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눈치가 없는 거지. 왜냐면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방송 보는데. 아, 왜 시청자 중에서 뭐 약간 네임드화 시켜갖고 누구 언급을 해갖고 누구 아나요? 누구 아나요? 이런 얘기 자체가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지.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안 궁금하거든. 뭔 말인지 알죠? 근데 그거를 내가 대답을 왜 해줬나? 나도 잠깐 순간 씨발 그냥 흘길 걸 내가 왜 읽어줬지? 그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의도가 뭐 매길라고 했다기보다는 모르겠다 그냥 좀 정신세계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하다. 시청자는 사실 뭐다 같이 채팅으로 다들 동등하게 채팅으로 나랑 소통하는데 그중에 한 명을 꼽아갖고 요즘 누구 안 오냐고 물어보는 게 나도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인데 신경을 쓰는 거잖아.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존목인데.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존목 아니야? 그치? 존목질 같아. 존목을 이제 만드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런 것도 앞으로 내가 읽으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채팅창을 프리하게 놔둬갖고 그런 거 같아. 서로 뭔가 좀 인지하고 이렇게 막 서로 닉네임 언급하고 하는 것도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그 얘기 나오는 것도 불편하지. 조용히 방송 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맨 처음에 그 얘기를 꺼낸 사람을 그럼 블랙을 할게요. 괜찮죠?
저기 있다. 전만에 코트 시름. 쟤 아까 제재 당하지 않았었어? 맞지? 얘는 블랙 해야겠다, 피리. 맞네. 야, 확실히. 불순한 의도가 많네. 그니까. 제가 원래 코트 좋음이었는데 블랙 당하고 나서 코트 시름으로 닉네임 바꾸고 또 부캐로 또 들어와가지고 또 저러고 있었네. 저런 애들이 이제 보통 아프리카에 쥐새끼라 그러거든. 쥐새끼. 예. 저런 부류 보고. 맞네 맞네. 맞아 맞아. 나도 이제 알겠다. 뭔가 불순한 속내를 드러내는 거네. 몰랐어. 진짜 순수하게 그냥 질문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아, 뭔가 깨달았다. 그래 맞아. 어그로는 사실 끄는 사람도 문제고 어그로 당하는 사람도 문제야. 그래서 끌리는 사람도 문제고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처벌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발라드 시장 자체가 너무 좀 죽어버려갖고 사실 나 역시도 노래를 안 들으니까 꾸역꾸역 이거 성지합창단 하는 것도 사실 그때 너무 힘들어갖고 안 했었던 거였는데 다시 살릴라 그래도 정재욱 잘가요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들을 노래가 없어. 아 그리고 들을 노래를 만들어내도 안 찾아 듣게 되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찾아 듣게끔 하려고 알려야 되잖아. 그런 데서 쓰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SNS로 이제 그런 저 마케팅을 하는 거지. 마케팅을 하는 거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냐. 노래하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주고 자기네 노래를 좀 커버해달라고 해. 그런 이제 제의를 하면은 그거를 약간 소일거리로 생각을 하고 MR이랑 이런 거 받아가지고 노래를 해서 올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노래 좋네 해가지고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커버 제의를 다 해요 그렇게. 나한테도 난 안 했지. 커버제이 뭐 말 많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있지. 사재기가 더 심했었으니까. 그치 유명해져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커버를 해서 유명해져야 되는 그런 정말 주객전도 돼갖고 이게 윤종신아 씨가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음원 사재기 제일 말 많았을 때가 2018년이었나? 막 숀 막 그 있잖아 숀이랑
그 닐로 막 이런 사람들 차트는 현상의 반영인데 차트가 현상을 만드는 시대가 왔다. 차트에 올리는 게 이제 목표가 돼버린 거지. 닐로, 우디, 쇼는 되게 많았잖아. 어디 갔냐고? 몰라, 어디 갔는지. 근데 그래서 자꾸 한국갑이 되는 것 같아. 그때 이제 사재기 해가지고 올린 노래들이 한국갑이 되는 거지. 원히트 원더. 여러 그런 저게 있었죠. 그래서 바이브도 그때 막 누가 저격해가지고 사재기한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처분받고 뭐 난리도 아니었더만. 술 먹고 올린 그 글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벌금형이었나?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미지는 완전히 그냥 개작살이 났는데. 박경. 근데 난 그때 사실 박경 이야기를 좀 더 들었어. 왜냐면 어깨에 몸을 담고 있고 어깨 관계자가 하는 그런 얘기들은 진짜 신랄하게 그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거겠지. 가요계 대선배인데 어떻게 보면 바이브가. 송하예는 어떠냐고. 그러니까 난 송하예고 뭐 닐로고 쇼니고 뭐고 다 떠나갔고 내가 봤을 때는 닐로의 지나오다는 참 명곡이었던 것 같아. 그거 빼고는 잘 기억이 안 나. 관심도 없고 사재기를 하든지 말든지. 닐로 지나오다 그 노래는 참 좋았던 것 같아. 뭐 내 스타일이었어 좀. 웨이백홈도 좋았죠. 웨이백홈도 좀 가볍게 좀 들을 만한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 노래 자체가 너무 좋은데 왜 사재기를 했을까? 근데 그 사재기를 한 게 일단 잘못한 거지만 얼마나 안 되면 하겠어. 좋은 작곡가들이 발라드 시장이 왜 이렇게 침체된 줄 알아요? 좋은 노래를 내도 사람들이 안 들어줘. 왜냐? 관심이 없거든. 관심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이제 막 백지영 씨나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발라드 여자 발라드계의 이제 데모잖아. 히트 시킨 노래도 드라마 OST만 몇 개야 지금. 발라드판에서 대단하잖아. 근데 새해로 앨범을 냈는데 묻혔어. 멜론 100위권에도 못 들어갔어. 그때 충격을 먹은 거겠지. 아무리 날곡이고 잘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이름만 얘기해도 알 것 같은 그런 가수들이 앨범을 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줘.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유이열의 스케치북에 나가야 돼. 근데 그 나가는 게 쉽겠냐고. 그래서 출연 한번 하는 게 어렵지. 그냥 아메리카노 먹을 거야? 헬스를 먹을 거야? 나 그냥 아메리카노. 근데 시켰지 않았어? 여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능력 있는 작곡가들이 좋은 노래 아무리 쏟아내고 만들어내도 그게 결국 돈 없으면은 안 되는 거야.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노래를 듣게끔 만들잖아. 그건 아니야. 그래도 그 차이는 있어. 예전에 우리가 발라드 듣고 그럴 때랑 지금 이제 음악은 이제 예전의 명곡들은 오랫동안 남잖아.
근데 요즘 나오는 그런 아이돌 음악이나 이런 BTS 노래들이 10년 갈 것 같아? 절대 안 가. 잠깐 듣고 말아. 그냥 묻히는 거야. 그때 그 시대에 잠깐 유행을 하고 묻히는 거야. 아무도 안 들어. 이게 소비되는 거지. 아예 그냥 사라지는 거지. 빅뱅은 워낙에나 어떤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빅뱅 이후로 뭐가 없잖아, 솔직한 말로. 뭐 있어? 없어. 지금도 계속 아이돌 만들어지고 만들어내고 묻히고 만들어내고 묻히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예. 10년 뒤에 뉴진스 노래 들 것 같아? 절대 안 됐지. 기억도 못할걸? 진짜 그 정도야. 하나 예를 들어볼까? 21 노래 누가 들어? 안 들어. 소녀시대 노래 요즘 누가 듣냐고. 안 들어. 나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 청개구리 심리로 반박하려고 하는 그런 거고. 예. 뭐 무든 뭐 내 말이 100%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안 듣잖아. 예. 솔직하게 말해서. 다 집 만난 세계는 좋아요. 좋은데 리스트에다가 진짜 넣나? 내가 자주 듣는 노래 30 뭐 베스트 뭐 30개 50개 그 거기에 소녀시대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애정도가 깊이 녹아들어 있지 않는 이상 다시 만난 세계를 거기다 넣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몰랐네. 다시 만난 세계 좋죠, 노래. 소녀시대 하면은 이제 소녀시대 뭐 베스트 뭐 노래 다섯 곡만 해도 그 안에 무조건 들어간 노래인데. 예. 가끔 듣는다고? 그쵸. 가끔 듣겠지. 가끔. 그나마 우리가 추억이 좀 있는 편이면. 예. 빅뱅 노래 들어 안 들어? 그리고 소녀시대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와서 한 얘기, 소녀시대는 소녀시대니까 그나마 다시 만난 세계 이런 게 있고 하는 거지. 그거 하나 물어볼게. 카라 노래 들어? 카라 노래? 아, 카라도 존나 흥했었지. 카라는 안 됐지. 그러니까 진짜 어떤 그 반열에 오른 그런 아이돌들의 노래는 나중에 조금이라도 소비가 돼. 왜냐면 그 노래 들으면 그 시절의 약간 향수라고 해야 될까? 약간 여러분들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 막 터보 회상 이런 거 노래 틀으면은 처음에 반주 든든든 그거만 나와도 약간 추억에 젖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 어떤 노래를 틀으면 갑자기 그 분위기가 내 몸을 감싸는 느낌?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곡들이 옛날에 존나 많았는데 이제 없다고. 이제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음악 시장이 약간 쓰고 버리게 되는 것 같아. 소비의 형태가 달라. 예전에는 좀 소비를 많이 하고 이제 나중에 시대가 지나도 그걸 계속 듣게 되는 그런 소비층들이 있어. 노래방에서라도 막 너를 위해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 진짜 옛날 노래인데도 그렇게 소비가 되는데 지금 나온 노래들은 이제 쓰고 버리게 되는 거지. 잠깐 흥하고 쓰고 버림. 맞아. 그때가 이제 막 14년도, 15년도? 그 정도 때가 아마 마지노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근데 이건 돈 벌기 바빠져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미디어가 일단 좀 레거시 미디어에서 우리가 노래를 접할 수밖에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되잖아. 관심 있는 것만. 그리고
어릴 때나 뭐 가수 관심 있어갖고 이렇게 막 팬질도 하고 뭐 하겠지만은 그런 좀 매니악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노래에 관심이 뚝 떨어졌지. 그리고 세상이 워낙 이제 노골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감성이 사라졌다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노래 들으면서 막 가사 같은 거 막 보면서 막 그런 감성에 젖는 그게 사라졌어. 와, 30분 뒤에 이제 성지합 창단 하는데, 잘가요 이 노래는 아시죠? 잘가요. 네, 잘가요도 옛날 발라드인데, 정재욱의 어떻게 보면 좀 한국갑이지. 한국갑 노래긴 하지. 마치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처럼. 예. 네. 좀 고음 좀 올린다는 남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에 하나인 거죠. 발라드 노래 중에. 정재욱이 왜 한국갑이냐 그러는데, 아 약간 헷갈렸다. 미안합니다. 예, 헷갈렸어. 다른 가수랑 헷갈렸어. 정재욱이 아니라 다른 사람 헷갈렸어. 미안. 예. 정재욱은 그 노래다. The season in the sun 더 깊이 내게 다가와 줄래 나의 마음과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그처럼 그 노래 있잖아. 나 그 노래도 알아. 옛날에 들었기 때문에. 뭔가 헷갈렸어. 정재욱 얼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내가 오늘 성지합창단 할 때 하려고 하는 이 정재욱의 이 잘가요 주호 버전이 좀 많이 빡세요. 노래 뭐 몇 킬 올렸는지 모르겠어. 지금 성지합창단 랄프가 세팅해 놓고 갔는데 이것만 들어도 존나 높다. 너무 높다. 사람들이 이제 발라드를 안 듣고 감상해 젖는 일이 덜해져서 코트가 인기 없어진 거야. 그건 아니죠. 예. 헛소리 하지 마시고 괜히. 발라드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네가 늙은 건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침대에 누워서 좋은 스피커 헤드폰 에피판 사고 티켓팅해서 콘서트 가고 하는 사람 아직도 많은데. 그래요. 침대에 누워서 좋은 스피커에 헤드폰 LP판 듣는 사람들. 그러시군요. 저는 LP판을 본 적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평균치를 얘기하기에는 제 지식이 너무 얕았다. 알겠습니다. 예. 상당히 공격적이시네. 예. 그걸 매니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는. LP판 다 부수기 전에 닥치세요. 주영 LP판 있어. 맞다. 주영 LP판 듣더라. 3옥타브 도샵이라던데. 주호 버전 잘 가요. 성지합 창단은 발라드만 고수함. 좀 트렌드한 노래도 하면 안 돼.
안 되죠. 이게 무반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반주를 틀고 다 같이 맞춰서 이 싱크에 맞춰서 부르려면 뭔가 되게 복잡한 그런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 딜레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디스코드에서 아 하면은 이게 한 1초 뒤에 아 하는 거예요.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주를 틀어줘도 이 사람들이 거기 맞춰갖고 박자 맞춰서 부를 수가 없어요. 예. 네. 근데 그 외국 프로그램 중에 그 완전 싱크 맞춰갖고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그거는 드럼이나 기타나 피아노 이런 세션들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각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합주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건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못하죠. 예. 아, 1초 먼저 부르면서 하면 되지 않냐? 그럼 싱크 맞지 않냐? 그거는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님아. 예, 진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막 돈 셀 때 만 원, 2만 원, 3만 4, 5, 6 이렇게 돈 세잖아. 근데 옆에서 누가 1 2 3 4 5 6 7 8 7 8 7 5 5 3 2야 막 이러면은 옆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아씨 조용하라 막 그러잖아. 똑같은 거야. 안 돼요. 예. 나만의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박자 감각이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 거랑 완전 다르게 해야 돼. 내가 부르는 거에만 딱 신경 써야 되고 내 부르는 걸로만 소리를 따로 들어야 돼. 내 귀에 들리는 거는 지금 코트가 틀어주고 있는 반주가 귀에 들어오고 있는데 나는 나대로 노래를 불러야 돼. 이거 어떻게 해 그거를. 말이 안 돼 그거는. 1초 먼저 반주를 줘라. 1초 먼저 반주를 주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잖아. 이거 뭔 말이야 그게? 아니 성지합창단에 참여한 어떤 시청자 한 명은 울산광역시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1초 먼저 반주를 빨리 들려줄 수 있는 뭐가 있어? 어떻게 해줘야 돼 그거는? 가장 지금 빠르게 그 사람과 나랑 가장 빠르게 이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음성 데이터가 오디오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매개체가 디스코드밖에 없는데 에? 무전기도 아니고 무전기는 딜레이가 없어요. 무전기는 딜레이가 없는데 말이 안 되지. 청라에서 가장 가까운 산이 계룡산인데 그럼 뭐 계룡산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오프라인으로 하죠. 오프라인으로 매 주마다 저희 집 앞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한 명 한 명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한 소절 딱 부르고 다시 내려가는 거지. KTX 타고 올라와서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단체 통화도 여러분들 딜레이가 있어요. 전화기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딜레이가 아예 없는 매체는 무전기. 예, 근데 무전기는 한계가 있죠. 와, 근데 이제 진짜 8시간밖에 안 남았네.
오늘은 방송을 아침 7시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10시에 켜도. 전날에 밀려났던 게 있어가지고. 전날에도. 그니까 2주를 굉장히 빠르게 보냈네. 내일은 이제 시간 채우고 휴방인가요? 물어보시는데, 뭐 항상 휴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휴방하는 거는 제 손에요, 제 손에. 예. 휴방을 하는 거는 방송하는 사람의 이제 손해가 가장 막심한 거죠. 예. 오늘 라스트 오브 어스, 손해야 볼 거냐고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휴방할지 안 할지는. 근데 내 컨디션이 안 따라주면 그 손해를 감수하고 쉬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그 프리랜서의 숙명이라고나 할까? 아. 손해를 왜 이렇게 많이 보시나요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왜냐면은 누적이 되니까, 내가 휴방을 하면 휴방을 하는 시간만큼 시간은 누적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아침 7시까지 해야 된다는 얘긴데, 예.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송 시간은 아무리 물을 들이부어도 밑빠진 항아리지. 그게 뭐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네. 2주 동안 100시간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내 입으로 이렇게 어필하고 싶진 않지만, 휴방 안 하고 매일 4-5시간 하는 게 나을 듯.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휴방을 아예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타협점이긴 하다. 휴방을 아예 안 하고 하루에 4-5시간만 일하는 거. 나에게는 이제 쉬는 날이 아예 없는 거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방송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할 만한 방법이긴 하네요. 근데 그게 힘들어. 예, 그놈의 워라벨 때문에 그게 힘들어. 어디 노예냐 그러는데. 담배한테 필게요. 그 말 존나 웃기네. 소말리아 해적도 일주일에 하루는 쉴걸. 소말리아 해적. 근데 그 새끼들 한량 아님? 존나 한량일걸? 망원경 같은 걸로 막 보고 있다가 망망대에 뭐 배 같은 게 하나 떠 있다, 배 한 척 떠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모아가지고 바로 그냥 무기 챙겨가지고 바로 가면 되잖아. 근데 제가 뭐 딱히 일정이 없어요. 지금 뭐 일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이거 채우고 나서 뭐 일한 만큼 이제 만족했지? 나 쉬러 간다? 이런 그림이 안 만들어져. 맞잖아. 뭐 이제 100시간 채우는 거에 대한 이제 강박은 좀 내려놓고 방송을 편하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내일도 방송 키는 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지를 쓰면 되잖아. 공지를 보면 되는 부분이니까 일찍 공지를 올리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쉰다? 근데 막 쉬고 싶은 생각 딱히 없고 그렇다고 막 방송에 막 진짜 미친 듯한 열정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예요. 예. 공지는 그래도 항상 쓰니까 쉬면 쉰다고 공지 쓰고 뭐 역행 마냥 푹 잤어요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많이 좋아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근데 그 기준을 게으른 BJ를 기준으로 두면 안 돼. 왜 뭔가 자기 변명할 때는 되게 방송 하찮게 하는 사람들을 막 끄집어 와갖고 그런 거를 예시로 들면서 자기 변호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점이랑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 오늘 라우어 해보려고요. 예, 이 어제 깔아놨고 뭐 플스도 다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할 거예요. 예. 근데 라우어를 안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미 경험해본 사람들 유튜브로 보거나 워낙 게임이 오래된 게임이니까. 근데 난 그걸 안 해봤으니 게임을 좋아한다. 그럼 이 게임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시리즈가 있다면은 라우어가 거기 꼭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보는 그 관전 포인트가 좀 다르죠. 예, 관전할 때 실황을 게임 실황을 딱 보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나랑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뭐 스토리랑 이런 거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은 얘가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를 좀 포인트로 보는 거지. 예. 예전에 그 워킹 데드도 그랬잖아. 레드 데드 리뎀션은 진짜 호흡이 긴 게임이라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성격 급한 분들이 많아갖고 제 시청자분들 성향이 그거를 느긋하게 보실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예, 잠깐 찍먹을 해봤는데 방송에서는 안 하고 찍먹을 내가 스스로 해봤는데 방송용 게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시청자들 성향이랑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 내가 플레이했을 때 재밌는 게임이 있고 또 방송용으로 이제 딱 틀어놨을 때 그 방송하고 있을 때 하는 게임이 있고 그 용도가 다 다른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예. 재밌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 게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온라인 약간 좀 그런 그 NPC보다는 이제 진짜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게임들이 좀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변수가 많으니까. 생각이 고맙습니다. 라우어는 제가 이따가 성적전당도 끝나고 오슈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재밌는 글들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어제 저도 방송하고 나서 좀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아까 카페 보다가 좀 재밌는 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쇼 한번 훑고 가야겠다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카트라이더 나왔는데 이거 맞나? 그 카트2를 이제 공식 방송을 했는데 잠시만요. 그 개발자가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서 스피드엑을 써갖고 먼저 날아가 버리더만. 약간 그 폴가이즈 스익 쓴 것처럼 혼자 슝 날아가 버리던데. 틀 좀 맞출게 잠시만요. 되게 짧아.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스피드엑 썼나봐. 먼저 날아가 버리잖아. 생방송 중에 개발자 생방송 중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악질 유저가 좀 있나봐 카트에도. 혼자 로켓 타고 날아가 버려. 1월에 또 나올 게임 신작이 내가 알기로는 가만 있어봐. 내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몇 개 없긴 한데 1월 28일 날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 나오네요. 요거는 꼭 해보려고 해요. 네, 저한테도 뭐 진짜 1, 2, 3 다 깨봤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내 게임 취향이 좀 다르긴 해. 작년에 2022년 그 고티 받았던 게임이 엘든링이거든요. 뭐 출시되는 날 이제 해봤는데 게임이 난 진짜 나랑 소울류랑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네가 늙어서 피지컬 딸려서 그런 거야 라는 반응이 지금 다들 날라올 텐데 나는 게임하면서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내가 그동안 게임하면서 좀 되게 재밌다고 느끼고 인생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임들이 녹진한 스토리가 녹아있으면서 유저 친화적인 그런 게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이런 소울류 게임들은 뒤지고 나면은 그 뒤져있는 곳에 소울이라는 걸 떨궈. 그럼 다시 죽고 화토불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다시 죽고 나서 다시 가는 거야. 다시 뭐 쫄몹들 막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소울 먹고 또 내가 막혔던 부분을 계속 깨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아 못하겠더라고. 소울류 게임은 나랑 진짜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 이거는 그냥 취향의 영역이구나 게임이라는 게. 약간 자괴감도 느꼈어. 왜냐면 작년에 고티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그냥 작년 게임 중에서 작년에 나왔던 게임 중에서 최고인 거잖아. 그러면 나도 이제 그만큼 즐기고 싶은데 정작 나는 못 즐기고 계속 스트레스만 받는 거지. 예. 얘를 막 내가 어떤 보스 앞에서 막혀갖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얘를 잡기 위해서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막 패턴을 분석하고 막 페링하고 페링이 이제 막 보스가 때리려고 할 때 그거를 똑같은 박자에 맞춰가지고 방패를 휘둘러갖고 탕 쳐내는 거거든. 그거를 외워야 돼. 근데 게임이 그 프롬소프트가 이제 소울류 게임을 낼 때마다 계속 그 패턴을 변경시키는 거야. 정박으로 때리는 게 이게 팔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나한테 아 이쯤 되면 날라오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있잖아. 그럼 그때 맞춰갖고 탕탕 튕겨내면 되는데
이게 존나 억박으로 때린다. 때리려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날라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고 막 억박으로 때려. 때리려고 하다가 한 바퀴 돌아서 때려. 막 백스핀 블로우로 날려 보스가. 그럼 씨발 그것도 내가 외워야 돼. 그거를. 그래서 튕겨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패턴을 분석해갖고 막 외워야 되니까 나한테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그래서 난 소울류 게임을 너무 싫어해. 진짜 해보려고 가진 노력을 했어. 왜냐면은 엘든링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 게임 주고 살 때, 그 게임이 원래 출시될 때 살 때가 가장 비싸게 사잖아 게임을. 뭐 6만 얼마 주고 막 7만 원대 가까운 그런 가격으로 이제 주고 샀으니까 방송할 때 뭐 3, 4시간 해본 거 말고는 그 이후로 아예 게임을 관짝을 닫아놨으니까 돈이 아깝잖아. 이게 작년에 고티를 받은 게임이니까 내가 그래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나도 좀 느껴보자, 나도 맛 좀 보자 해가지고 어거지로 어거지로 막 공략 영상까지 봐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현타가 오더라고. 패드 쥐고 내가 하고 있는데 아니 씨발 내가 이거를 얘를 잡으려고 패턴 분석하고 공략 영상 봐가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진짜 생각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 게임의 참 재미는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그 선형된 구조 있잖아. 스토리를 이제 계속 깨나갈 때 개발자가 안내되어 있는 좀 뭔가 친화적인 게임? 친절한 게임? 그게 좋은데. 그래서 여지껏 내가 재밌게 했던 건 이제 고스트 오브 스시마. 예, 존나 친화적이야. 유저 친화적이야. 심지어 수집 요소 같은 경우도 막 딱정벌레 같은 애들이 막 알려줘. 거기 부근에 있으면은 패드 진동으로 알려줘. 그럼 거기 가서 수집 요소도 막 이렇게 하나씩 막 줍고 이런 것도 좋아해갖고 하거든요. 예. 그거는 내가 한 100시간 정도 한 것 같아.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그리고 짤막짤막한 그런 막 스토리들 녹아있고,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고스트 오브 스시마 진짜 재밌게 했었고 갓 오브 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지금 오늘 이제 할 그 이따가 이제 성잡찬다 끝나고 오늘의 이슈 끝나고 이제 새벽부터 가도 그 뭐야 라스트 오브 어스를 할 텐데 약간 걱정되는 게 있지. 이게 선형돼 있는 선형적인 게임 그 스토리 구조인데 그 구조에서 내가 길을 헤매지 않을까. 이런 게 약간 좀 걱정이 돼.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게임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선형적인 게임의 정석. 그러니까 보스 앞에서 죽으면은 보스 앞에서 죽은 구간이 딱 여기면은 바로 여기서 살려주는 거. 그럼 다시 가서 잡으면 되는데 소울류는 씨발 여기서 죽잖아. 그럼 다시 여기로 보내. 그럼 여기 다 치고 올라가서 다시 잡아야 돼. 그 또 죽잖아? 또 다시 가. 또 다시 가. 이걸 못하겠다는 거야 나는. 스토리 좋은 항아리 게임이라 그러는데 라스트 오브 어스를 아예 안 해봤기 때문에 라오 할 때는 랄프 보고 오라 그럴게요. 같이 해. 12시에 예, 성지합찬단을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메인 컨텐츠 성지합찬단이 아니라 라오라는 거죠? 라고 하는, 아니죠. 성지합찬단이죠. 예. 오늘 처음으로 할 거는 성지합찬단이죠.
잘 가요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예. 12시에 곡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저 승찬님은 그냥 내 얼굴을 약간 방송 볼 때 어플로 보면서 아프리카에 줌 땡기는 기능 있잖아. 그 줌 땡기면서 여캠들 막 춤추거나 그러면 딱 특정 어떤 그 부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닌가 솔직히 그 생각했었어. 아프리카 유튜브나 그런 건 없거든. 유튜브나 트위치는 이렇게 줌 땡겨서 볼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내 얼굴만 보시나? 여기 지금 자막에 나와 있고 얼마나 이 시청자들 유저 친화적이에요. 예? 이게 성격에도 녹아들어 있어. 내 방송은 유저 친화적이야. 방제에 명시돼 있죠? 여기도 명시돼 있죠? 여기도 배너에도 명시돼 있죠? 세 가지 힌트가 있는데도 그래서 무슨 곡 할 거냐고요. 이렇게 채팅 치는 거 보면은 진짜 미쳤다. 미쳤어. 핑거 프린세스 노, 눈깔 프린세스 노. 그렇죠. 3분 뒤에 이제 시작할 텐데. 아, 근데 좀 높아요. 예. 후렴구가 그, 저, 사비가 이거예요. 원곡은 조금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을 때 지금 이 노래의 옥타브는 한 2옥시 같아요. 예, 음악 하시는 분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 계세요? 2옥시 맞죠? 이 부분. 잘가요 내 소중한 한 이 부분이 2옥시예요. 2옥시면 존나 높은 거죠. 예. 와 절대음감 코형 덜덜 이러는데 딱 감을 아는 거지. 예. 내가 귀로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귀랑 입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나중에 뭐 장애인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 농아분들? 그분들은 입을 쓰는 거는 똑같아 일반인들이랑. 근데 귀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나중에 발음도 어눌해져. 귀랑 입이랑은 진짜 연결돼 있어요. 귀가 안 들려버리면 이것도 잘 못 쓰게 돼. 왜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서 공기의 파장으로 귀에 들려서 좀 더 정확한 발음이랑 내가 인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농아분들 중에서도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귀가 이제 선천적으로 망가진 분이 아니라 귀가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좀 망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예전에 그 기억 가지고 이제 발음을 엄청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진짜 힘든 거지. 예. 자, 이제 아무튼 이제 12시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